흔히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고독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진짜 프로는 일할 때 정말 고독합니다. 그것도 말 잘 통하고 생긴 것 비슷한 사람들 하나 없이 혼자 타국에서 오로지 음악을 부탁하며 음악과 얘기하고 음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작업할 때 밀려올 그 고독감. 작가 누나 오타났습니다. 말 잘 통하고 생긴 거 비슷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고독을 이겨내요. 아는 사람은 없는 화려한 미국 팝 시장에 건너가 혼자 맨 땅에 헤딩하고 혼자 땅 퍼서 씨 뿌리고 결국 알찬 결실을 이뤄낸 뮤지션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는 JYP! G.O.D! 지금부터 고독한 뮤지션을 하지만 그 고독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매력적인 뮤지션.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지녔다는 점이 바로 저 김태우와 일맥상통하는 뮤지션이죠. 오타 또 났네. 그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스페셜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JYP 그리고 G.O.D와 함께하는 스페셜. Plug your heart and I tear at your sheet I'd say please I'm your man. 자, 그냥 고독이 몸부림칠 때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스페셜. 고독이 몸부림칠 때.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방정맞고 예, 장난스럽게 방송하는 이 GOD를 정말 마치 자기 아들인 듯 정말 귀엽다는 듯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특별한 손님 박진영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와 이제 나의 없어. 네. 와우. 반갑습니다. 대니 형 드디어 소원 이뤘어요. 뭐야? 지영이한테 박진영 씨라고 부르시고. 오늘은 제가 진행자이기 때문에 네. 아, 오늘 하루 만난 박진영 씨라고 제가 호칭을 예, 부르겠습니다. 일단 참는 데까지 참.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다른 때보다는 왠지 좀 의젓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태우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의젓했던 준영과 호영 씨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에서 GOD 멤버들이 좀 이제 방정맞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땠어요? 아, 일단 지금 제가 사실 방송국에 4년 만에 들어와가지고요. 네. 약간 계속 몸이 이렇게 잔잔하게 떨려요. 아직. 아.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요. 네, 마치 그 예, 신인의 이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네. 아니, 뭐, 스튜디오라도 제가 원래 갔던 스튜디오면 덜 떨릴 텐데, 네. 스튜디오가 제가 할 때는 4층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 1층으로 바뀌고, 밖에 또, 팬 여러분들 와 계시고, 막 인터넷으로 중계돼 보니까, 막, 예, 그리고 우와. 옛날에 칙칙한 회색이었는데, 벽이 막 예쁜 색깔이고, 그러니까. 네. 아니, 오늘 역시 옷 다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코디가. 초록색. 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 키스 더 라디오는 첫 방문이시니까요. 네. 우리 키스 가족분께 인사 정식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카메라. 예.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고. 예. 네, 밤이에요. 그렇죠.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네. 제 이름을 다 알고 막. 되게 반갑게 맞아주는 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네. 최고예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최고고 네. 제 친구들이 최고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사실 그동안 이 KBS 이 스튜디오도 많이 바뀌고 네. 또 지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DJ 자리에 앉아있고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약간 저희는 사실은 다른 회사하고는 좀 틀리게 네. 사실 평상시에도 사실 매일 저희가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일 안 할 때 네. 술도 항상 같이 먹고 그러는데 그 제가 약간 깜짝 놀랐을 때가 두 번 있었는데 다른 모습을 봤어요. 제가 못 본 모습을. 첫 번째로는 그 B씨가 연기할 때 너무 놀랬고요. 네. 두 번째로는 데니씨가 MC 볼 때 놀랬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됐던 앞모습이니까 네. 되게 이상해요. 아. 이렇게 잘할지도 정말 몰랐고 그때 B씨도 연기할 때 네. 되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서 놀랬고 두 번 오늘 또 되게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박지영 씨 잘 모셨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일단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네. 아,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문자로, 네. 9085님, 진영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뭐, 2612님, 진영 오빠 오랜만, 너무 멋지잖아요. 아, 그리고 9021님, 진영 오빠 목소리 멋지세요. 예. 엄마 그만 보내세요. 그리고 0861님, 박진영 씨 목소리 너무 멋있어요. 하시면서, 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문자가. 기분이 어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팬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너무 너무 좋죠. 사실은 네. 미국 간 것도 그런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갈 때도 사실은 팬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뭐 네. 이렇게 와서 다시 그래도 뭐 엄청난 소식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 가지고 와서 팬 여러분들을 다시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뭐. 그 힘들었던 게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겸손 이 대한민국 예. 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왠지 그 대견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이게 한국을 떠나서 정말로 이거는 아시아에서 정말로 자랑입니다. 이건 그렇죠. 정말. 아시아 최초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아시아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윌 스미스나 메이스 앨범에 곡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그건 미국 사람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던져. 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지난번에 메이스 앨범에 우리 박진영 씨의 곡이 수록이 됐었고 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이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었는데 네. 자, 이번에 또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네. 윌 스미스. 야. 야, 왜요? 혹시 그 윌 스미스가 내가 아는 윌 스미스? 예, 네, 그 윌 스미스. 그 까만 잡잡하고 키 그 짜생긴? 그렇죠. 맨 인 블랙에 나왔던 그 윌 스미스. 머리카락 톱 스미스. 백보이즈 맨 인 블랙으로 유명해진 그 윌 스미스? 지금 히치로 유명한 윌 스미스가 바로 그 윌 스미스예요. 와. 예. 와. 야. 이 윌 스미스 새 앨범에 우리 박진영 씨 곡이 수록이 된다는데 이 얘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메이스 걸 하고요. 네. 곡 섭외를 많이 받았어요. 왠지, 그래서 왠지 친해 보여 그죠? 메이스. 아니 메이스. 아 친하시죠? 아, 그렇죠. 아, 메이스랑은 친하고 윌 스미스랑은 네.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녹음할 때 두 번 뵙고 네. 확실히 또 이렇게 뭐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거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가용 비행기 타고 사라지시고 그래가지고 와~ 그분이 그런 소문이 있어요. 뭐 자기 울타리 사람들한테만 잘한다는 인간관계가 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나한테 좀 잘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정말 깜짝 놀란 게 너무 털털하고 너무 털털하고 너무 소박하고 그리고 저랑 좀 비슷한 게 회사 그 가장 자기 부사장이 이런 사람 다 자기 고등학교 때 동창들. 그러니까 자기 매니저도 자기 첫 번째 매니저가 지금까지 매니저고 저희도 제 첫 번째 매니저가 저희 회사 아직 임원님이시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저희 팀 팀장님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팝 시장에 이 뛰어들어서 사실 뭐 윌 스미스나 메이스나 이런 팝스타에게 곡을 줄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야. 그럼요. 그리고 뭐 유명하신 작곡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박진영 씨 해내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이게 그 경쟁률이라는 게요. 네. 그분들의 이 앨범에 곡을 넣으려면 굉장히 경쟁률이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윌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40곡 녹음해서 15곡을 추셨죠. 네. 근데 일단 그 40곡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40곡 안에 들어가는데 일단 40곡 중에 한 20곡에서 30곡은 이미 지금 유명한 작곡가들로 채워지고 신인 작곡가들한테 주어지는 기회라는 건 한 10곡 내외죠. 근데 신인 작곡가는 일단 뭐 몇백 명이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하니까 거기서 일단 그 10곡 안에 들어갔는데 그게 기적이었고 근데 저는 2곡이 뽑혔었어요. 2곡이 뽑혔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전화가 왔죠. 한 곡이 이제 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달부터 나머지 판 나올 때까지 또 한 곡이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아무한테도 말씀도 못 드리고 감만 조마조마 하는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들어갔다고. 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못 믿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겁이 나가지고 그래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판이 나온 날
그 CD가에 가서요. 여러 장, 그날 제가 한국에 오는 날이었는데 여러 장을 사고 싶었는데 혹시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먼저 한 장을 사가지고 스네이터 옆에 가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 보통 복권, 예, 복권이나 카드처럼 이렇게 어. 예, 가려서 이렇게 딱 했는데 제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 아 정말. 근데 그 전에 제가 두 번을 그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112 이번에 나온 앨범에도 사실은 20곡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뽑혔어요. 제 곡이 있었는데 마지막 5곡 뺄 때 빠졌고 에머리라는 가수 있었는데 에머리 씨 것도 20곡 안에 들었다가 마지막에 빠지고 두 번이나 그 전에 빠져가지고 이번 곡까지 빠졌으면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근데 아, 그런 게 더 큰 거죠. 큰 대열을 준 거죠. 마치 그 G.O.D 6집 앨범에서 익숙한 낯선 사람이 이 뽑혀서 제가 이 자켓 앨범을 딱 봤을 때 그 느낌감에 흡수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10곡을 들었는데 한 곡 뽑혔거든요. 아니 그런데 진짜로 이 앨범에 진짜로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이 스눕 덕이다 메리 제이 블라이즈 근데 진짜로 이 진영이가 이렇게 거기 참여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너무 자랑스럽죠. 네. 아, 실감이 좀 안 돼요. 사실은 메이스 때도 실감이 안 됐지만 두 가수가 다 제가 팬으로서 CD가 다 갖고 있는 가수거든요. 그렇죠. 메이스 것도 일찍 이제 제가 다 갖고 있었고 윌 스미스 것도 뭐 우리 다 같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죠. 다 갖고 있었으니까 이상하고 그냥 아직도 꿈 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깰 것 같고 그리고 윌 스미스가 이제 랩을 하고 저한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녹음하는 그 그렇죠. 근데 혹시 그 윌 스미스가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어땠어 그러면. 아,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윌 스미스 앨범에 수록된 박진영 씨가 이 프로듀싱하고 작곡한 노래가 I Wish I Made That. 예. 그죠? 이 어떤 곡이에요? 일단은 음악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드럼 리듬이나 네. 또 드럼 리듬에 약간의 오케스트라 섞은 뭐 제 음악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고요. 네. 가사는 이제 윌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저랑은 틀리게 가사가 선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앨범 전체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욕이나 선정적인 내용을 전혀 랩에 쓰지 않는 래퍼예요. 메이스하고 윌 스미스, 미국 전체 래퍼 중에 가사에 욕이나 선정적인 내용을 안 쓰는 두 래퍼가 메이스하고 윌 스미스인데 그러니까 하필은 그 둘을 하게 됐죠. 착한 래퍼였네요. 이상하게도 저랑 안 어울리게.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슬슬 흑인 라디오에서 이제 요즘 갱스터 랩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윌 스미스가 아 이제 내 음악은 안 트냐 그럼 나도 흑인 라디오에서 나오려면 은행 좀 털어야 되고 총 좀 들고 다니고 사람 좀 때리고 이래야 되는 거냐 야 나도 그럼 이제 그런 음악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불만을 노래적인 예, 그걸 랩으로 만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후렴 부분에는 다른 갱스터 랩들의 부분들이 나와요. 네, 너무 좋았어요. 예, Fat Joe의 Lean Back, Snoop Dogg의 Drop It Like It's Hot 그, 아 나도 그런 노래나 할 걸 나도 그런 노래나 할 걸 이런 아 그렇구나. 풍자적인 힘으로 가슴이 벅차고 뿌듯해지네요. 노래 환상. 그리고 와 진짜 멋있어요. 진영 오빠 최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 JYP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노래가 좋고 자랑스럽다. 뭐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기뻐요. 하여튼 저 아껴주신 분들한테 좋은 소식 드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네.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앞에 있는 저의 소중한 형제들한테도 좋은 소식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네. 사실은 우리가 이번 앨범 준비할 때 미국에 뭐 이제 안된 씨는 라디오 때문에 못 왔지만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사실 미국에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되냐 안 되나 막 이렇게 힘들고 있을 때 사실은 저한테 다 될 거라고 김태호 씨나 호영 씨나 준영 씨나 아이,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용기를 많이 줬었는데 사실은 그 용기를 주는 게 용기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담으로 팍팍 왔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한국 돌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고 또 그때 또 B 씨도 미국에 와서 저한테 형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돌아가니까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 그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좋은 결과 몇 개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아, 진짜로 그런데 이 우리가 4년 전에 나하고 진영이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진영이가 아 미국 가서도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랬어. 난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진영이 알잖아. 이 캐릭터가 어떤지. 아, 지금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네. 어? 준이 오빠보다 진영이 오빠가 더 나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네, 계신데. 제가, 저하고 JY는 친구처럼 대화를 하지만 제가 더 형이에요. 그렇죠. 네. 두 살이 먼저 두 살. 운영을 하시고. 예. 아, 그래서, 근데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고 언제나 믿었어요. 할 수 있는지. 네. 진짜로 대단해요. 자, 지금 많은 우리 키스 가족들이 네. 우리 박진영 씨 앞으로 궁금한 점들 네. 많겠죠.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좀 물어볼까요? 네. 네. 0550님이 보내주셨는데 진영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뮤지션은 누구신지? 발라드 쪽으로는요. 역시 제 사부님 김영석 씨. 또 미국에서는 진짜 베이비 페이스 좋아했고요. 데이비 퍼스터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 요즘 하고 있는 힙합 쪽으로는 저랑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좀 B급 작곡가고요. 아직은 그 A+급 작곡가 중에 넵튠이라고 있죠. 넵튠. 정말 잘하시죠. 진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또 팀발랜드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톱2 작곡가인데 두 명 정말 좋아하고 그전엔 지미 잼 테리 루이스라고요. 루잭 스윙. 네, 그 두 분 같이 하시는 그런 정도 진짜 좋아했어요. 아세요 데니? 아 그럼요. 네. 아니 지금 호명되신 분들 다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아니 설마요. 네. 이 같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볼 수가 없죠. 예. 당신 지금 DJ한테 지금 태클을 보시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아니요. 전 당신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 여기 1027님 보냈습니까? 여기 진영 오빠, 저 에런 커를 팬인데 기사 봤거든요. 에런하고 정말 음악 작업하셨는지. 아니요, 그때 음악 작업한 게 아니라 그 VMA라고 그 어떤 시상식에 갔었는데 그 메이스 앨범 듣고 마음에 든다고 그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곡을 달라고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연락처를 서로 안 주고 받은 상태에서 그냥 헤어졌어요. 아 끝입니까? 예.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락 지금 두절된 거예요? 근데 뭐 또 연락이 오겠죠. 모르죠 어떻게 될지. 다음 질문. 와우. 이거 궁금한데요. 643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진영 오빠, 지금까지 키운 가수들 중에 제일 키우기 힘들었던 가수는 누구예요? 이거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대답 잘하시는데. 예, 저도 궁금해요. 저는 박지윤 씨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자니까 막 그쵸. 크게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막 왜 이렇게 연습을 하시죠? 막 이렇게 할 것도 말이 잘 못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어떻게 했어요? 저희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연습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박준희 씨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아 그리고 진주 씨도 그랬고 진주 씨도 그랬고 여자분들한테는 사실. 우리끼리는 이렇게 막 서로 화도 내고 또 끝나고 맥주 한잔 먹고 풀고 이런 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제가 좀 어쩌다 화를 내면 벌써 상처를 받아가지고 표정이 진주 씨나 박준 씨 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자로 태어날 걸 그랬어요. 큰일 나죠. 192에. 예. 자, 또 질문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좀 재미삼아 한 질문인데 지영 오빠 G.O.D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멤버는 누구예요? 글쎄, 뭐, 나이를 보면 박준영 씨가 제일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김태우 씨죠. 김태우 씨가 제일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네. 제일 단순, 좀 무식하게 제가 부탁한 거를 그대로 하는 친구가, 이번 앨범만큼은 손호영 씨가 가장, 손호영 씨랑 안대니 씨 둘이 좀 가장 열심히 했고, 박준영 씨 열심히 하셨고, 김태우 씨는 사이사이에 꼭 요령 피다가 걸리고 그래 보여요. 결국 네. 사람 화나서 꼭 소리 지르게 만들고 아니요 지금 이게 굉장한 청취율을 자랑하는 그런가 아 그럴수록 좀 더 솔직하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좀 화기한 근데 제가 정말 존경스럽고 기분이 좋은 거는 또 지영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솔직히 혼을 되게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칭찬이 굉장히 이제 안 하시는 편인데 드물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혼을 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형이 보여줄 테니까는 형처럼만 해라. 근데 항상 조금 다가갔다고 생각하면 항상 저만치 달아나 있고 조금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면 저만치 달아나 있고 그래서 항상 많은 후배 가수들한테 큰 목표가 돼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 존경스러워요. 사실 그 자기들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가수들은 별로 좀 드물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글쎄요, 예, 뭐 많진 않겠죠. 예. 근데 예. 저희는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정말로. 아 정말로. 아 좋아서.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노래방이나 이런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스템 있는 곳에 가시면 네. 되게 신기해요. 저희는 저희 노래입니다. 왜 어쩜 이렇게 노래 노래 부르니? 그러니까. 예. 보통 안 부르거든요. 보통 안 부르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그 녹음실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주책이라고 그럴까. 바로 녹음할 때? 네, 녹음하다가 네. 이제 이래서 딱 뭐가 마음에, 그러니까 앨범마다 한 두 곡 정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꽂히는 곡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3집이면 다시. 맞아요. 그 지금 그 장면 기억하면 딱 녹음이 끝나면 서로 하 모이자 그러면 이제 녹음실 바닥에 딱 앉아요. 그 불을 딱 꺼놓고 큰 스피커로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이지 이상까지 여섯 명서 탁 이러고 이제 노래 딱 끝나면 서로 막 봐요. 야, 서로 얼굴 보면서 사진 모르죠 들 때 기억나세요? 사진 모르죠. 모르죠. 그때는 사랑해야겠네. 그때도 뭐 전부 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는 담배를 필 때였는데 네. 우리가 이제 녹음할 때는 다 같이 끊잖아요. 네. 지금은 다 우리가 다 끊어서 안 피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부 다 담배를 필 때였는데 한 대씩만 피울까? 그러면서 다 끊어놓고 남들이 보면 자기들 노래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정말 이상한 네. 예, 주책이죠. 네. 아 근데 좋아요. 아우 좋죠. 네, 좋아요. 그런 맛에 이제 같이 이제 일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맨날 크리스마스 계획자잖아요. 맞아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근데 이때까지 결국은 항상 엇갈려서 한 번 같이 보냈죠. 저희가 한 번. 네, 그게 한 4년 전이죠. 그 다음에 꼭 60살 때 노는 계획자고.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60살 때 모여서 이 재미들 때문에 네. 지금까지 계속 같이 그렇죠.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8131님이요. 진영 오빠 위에 이 단추 풀으신 거 섹시하신데요. 네. 아 장구시람 아래는 아니고 네. 아, 굉장히 이제 섹시하다고. 네. 제가 이렇게 뭐 걸기적거리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섹시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뭘 못해요. 시계 팔찌 뭐 목걸이 귀걸이 그냥 옷도 이렇게 되면 막 예,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 자 4323님은요 진영 오빠 이 많은 앨범을 프로듀싱 하셨는데 가장 애착 가는 앨범이 있으시나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확실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앨범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프로듀스한 앨범들 중에 근데 가장 최악의 평을 받았고 최악의 앨범으로 인터넷에서 투표됐었고 판매량이 가장 최악이었어요. 어떤 앨범이죠? 저는 원투 1집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너무 좋았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앨범이었어요. 네. 저도 거짓말 안 하고 그 원투 앨범 1집을 차에 한 세 달을 껴놓고 매일 들었었어요. 다니면서. 되게 좋은 노래도 너무 많고. 근데 그게 정말로 왜 그랬냐면 가장 그때 몰입해서 그 감정에 충실해서 정말 만들었던 곡이고 그때는 소위 말하는 클럽 곡들. 마이미 사운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흥겨운 노는 그런 음악들로만 정말 일관되게 노는 가사들로만 썼고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냥 그게 인터넷에서도 비평가들한테도 막 최악의 좀 이상해요. 뭐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지영이 형은 뭐든지 다 최고를 하시니까. 그렇죠. 어디서든지요. 전략가가 있어요. 중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죠. 1등 아니면 꼴등. 예.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그럼?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죠. 태우 씨는 지금 1등 아니면 꼴등 하고 있어요? 조금 어중간한 거. 좀 노력해서. 아, 06. 06 하나 둘님. 이번에 키우는, 흑인 가수. 는 언제쯤 나오나요? 또 한국 출신 가수도 미국에서 데뷔하나요? 듀안 일단 듀안은 지금 미국하고 음반사들하고 아직도 협의 중인데요. 네. 지금 올해 말로 잡고 있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음반사들 분위기가 네.
이렇게 미국에선 캠프라 그래. 어떤 팀에서 나오지 않는 그냥 가수는 잘 안 내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50센스 그러면 닥터 드레, 에미넴 캠프에서 나오잖아요. 그 팀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게임 그러면 또 그 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보통 자기네 팀에서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JYP 팀에서 어떤 가수가 나오면 음반사들이나 대중들이나 하는데 어디서 그냥 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도 음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모험을 안 걸라 그래서 지금 듀안하고 차라리 다른 팀으로 합칠까 우리도 다른 기획사랑 미국에서 들어갈까 해서 몇 군데랑 지금 합치는 걸 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뭐 이 한국 이 가수인데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좀 예.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아까 또 여쭤봤는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어린 여자아이인데요. 그 친구가 지금 오디션을 몇 개 보고 있어요. 미국 그룹 중에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오디션을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네. 야, 앞으로 계획들이 뭐 예. 네. 대단하십니다. 아,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그 친구를 한국 영어 사전을 사줬는데 만약에 뜨면은 저한테 돈을 좀 주겠죠. 아, 그래요. 네. 뭐 잘 되면 사장 값은 드리겠죠. 아, 이거 재밌는 질문 하나 있는데 0362님 진영 오빠 G.O.D 중에 이 사람이 여자라면 결혼하겠다는 멤버가 있는지. 네. 손호영? 일단 손호영 씨는 정말 너무 자상해서 좋고요. 김태우 씨는 재밌어서 좋고, 네. 준영 씨는 가장 심각할 때 고민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데니 씨는 언제나 남 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부분 자기 생각을 한참 동안 참고, 제가 왜 DJ라는 게 약간 놀랬던 이유가 자기 생각은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잡히면 얘기하지, 그 전까지는 항상 남의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굉장히 심해서 이 넷을 합치면 정말. 저도 무게감 있는 걸로 해주세요. 재밌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재미없는 여자랑 어떻게 생각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재미없으면 못 사귀어요. 그럼요. 그거는 보기만 해도 무게감이 있어서 괜찮아요. 야, 그만 정답이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태우 씨 턱수염을 같이 안고 여자가 됐어. 지금 우리 말의 계획을 지금 바로 그랬어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박진영 씨와 또 이제 이런저런 팝 시장 얘기도 해보고, 네. 우리 또 박진영 씨 성공담 얘기도 해보고, 참 아주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영이 형 무기로 한번 말할 게 있는데, 네. 무기로. 왜냐면 정말로 음악 시장이라는 게 침체되어 있는데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그리고 네. 꿈을 잊지 마세요. 그래요. 그렇죠? 박진영 씨 앞으로도 정말 이 팝시장에서 최고의 작곡가가 되시길 저희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그 정말 그 팬 여러분들한테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남겨주는 글들 사실 읽으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기운 많이 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영이한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후배 가수들한테 좀 덕담한 말씀 해주셔야죠. 또. 꿈을 계속 크게 갖고 이게 진짜 모래 같은 것 같아요. 이 모래가 이렇게 제 손 안에 있으면 이걸 유지하려고 꽉 잡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이 네. 지금 내 위치에 안주해서 내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위치를 언제든지 잃어버려도 좋다는 각오로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그런 연예인들만, 그런 뮤지션들, 그런 가수들만 결국에는 자기 손바닥에 있는 모래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지영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구대 세 분은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지금 우리는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죠, 당연히. 네.